게임 친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친목 플레이 수다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게임을 제법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계승자도 만렙을 하나 또 찍고, 지금은 총 만렙을 한 5번은 찍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모듈을 써가지고 계속 소용량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체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붙는 어떤 이런 것도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소켓 타입도 다 여러 번 바꿨죠. 뭐 총기 같은 경우도 모듈로 올리는 것도 있고, 지금은 100레벨 찍고 대부분의 100레벨에 있는 어려움 그 침투 작전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게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팁을 삼으면 좀 좋을까? 초보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먼저 챙기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간단하게 그거를 정리하는 내용의 영상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계승자는 초반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래픽하고 에이젝스하고, 그 다음에 BSR, 이세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속성마다 조금씩 다른데, 무속성,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속성, 그 다음에 빙, 요렇게 일단 구분이 됩니다. 나머지 계승자들은 여러분이 특별하게 돈을 쓰지 않는다면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상점에서 계승자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얼티밋 버니 이후로는 계승자를 따로 사진 않았어요. 그냥 계승자를 좀 다른 방식으로 가져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계승자가 아예 항목이 따로 있어서 살 수가 있고요. 뭐 300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은 대략 현금으로 치면 한 7,000원 정도면 계승자 하나를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13,000원 정도 올라가는 그 글레이나 아니면 벨비, 엔조, 그 다음에 이제 2만원대를 넘긴 카이라고 유진하고 에시모로 해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상위 등급의 어떤 캐릭터가 바로 그 얼티밋 계승자죠. 얼티밋 계승자는 전체적으로 능력치는 10%가 차이가 나요. 레벨업을 하면 어떤 차이 됐냐면은 능력치 10%, 그 다음에 일부 스킬의 어떤 차이, 요런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버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얼티밋 버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반 버니로 나뉘는데, 얼티밋 버니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많이 키웠는데, 다시 초기화가 또 됐어요. 왜냐면 이번에 계승자 모듈 또 이만큼 올린다고 해서 전력 전환 막 난리를 쳐놨거든요. 이거 또 올려야죠. 지금은 제가 프레이나를 키우고 있어서 그 스킬에서 보면은 계승자들은 이제 스킬 같은 거에서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는 스킬들에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반응로나 이런 데서 쓰는 스킬의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최대 출력하고 스킬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감전, 피해나 이런 부분들 보이시면은 지금 이제 레벨업을 지금 1레벨로 지금 또 해놔서 1레벨이 됐는데, 레벨업 올릴 때마다 그 일반 그 계승자보다 얼티밋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특이함이 생겨요. 전기 방출 같은 경우는 점프하면 더 멀리 퍼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기와 다르게 일반적인 이제 버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조금씩 능력치만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스킬하고 능력치의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듈로 채울 수 있지만, 어차피 얼티밋은 모듈을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과금을 하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얼티밋을 지르는 것도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오히려 캐릭터가 세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그러면 지금은 제가 프레이나로 키우고 있으니까 프레이나로 일단 진행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미션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다. 첫 번째 이제 그 퀘스트까지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프레이나까지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초반에는 버니를 얻는 게 거의 초반입니다. 그 버니를 얻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는 이제 프레이나까지가 제일 베스트고요. 그렇게까지 얻게 되면
기본적으로 캐릭터 계승자는 3명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3명 다 차이가 딱 있기 때문에 키우는 맛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제가 처음에 잘 몰랐던 부분이 요거예요. 모듈. 이 모듈에서 무조건 끝까지 올려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계승자가 가지고 있는 이거예요. 충격 펀치가 아니고 이런 근접 보조 공격인데, 이 근접 보조 공격의 그 지금 설명을 보시면 강화 단계에 따라 모듈 최대 수용량이 증가. 현재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고로 수용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얘는 끝까지 올리면. 근데 하나의 어떤 그런 거 이제 소위 말하는 비슷한 거를 만렙을 찍어보면 알겠지만은 들어가는 수치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 조각이 20만, 그 다음에 머니가 또 200만 정도가 들어가요. 사실 이 버니를 얻을 때쯤이면 사실은 완성돼 있는 건데, 대부분 다른 걸 손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이거를 끝까지 찍어서 모듈의 부족함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선택 권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거는 무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시도가 이어져야겠죠. 여기는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계속 게임을 즐기면서 레벨업을 올리고 마스터리 랭크를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40레벨의 캐릭터를 하나를 확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는 게 드디어 이제 모듈. 수용량 증가와 그 다음에 에너지 활성체. 요두 개인데요. 그럼 여기 지금 느낌표가 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모듈 소켓 타입이요. 쓰이는 거는 결정화 촉매입니다. 요 결정화 촉매를 저는 지금 거의 다 이제 혼합 에너지 잔유물 하나만 만들면 저도 하나를 또 얻게 되는 거죠. 요걸 써서 요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소켓 타입을 부여하는 거예요. 타입을 여기를 요렇게 한다. 뭐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켓 타입을 넣고 해가지고 특성을 바꾸는 겁니다. 스킬 모듈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해놓고 이제 그걸 바꾸면 레벨이 초기화가 됩니다. 1레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귀찮은 시스템인데 어쨌든 1레벨이 돼도 계승자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독성 포인트나 이런 거 지금 포인트를 많이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절반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동일한 소켓.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크산틱하고 이렇게 전체로 보면 이렇게 나눠지죠.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원래대로면 이거는 13짜리인데 지금은 7로 낮춘 거예요. 소켓을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첫 번째 이제 만렙을 찍었을 때 이제 또 고민되는 포인트는 최대 수용량이에요. 수용량은 만렙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아이템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이 아이템을 이제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100레벨 이상 딱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은 첫 번째 챕터의 모든 스테이지를 다 깼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게 에너지 활성체인데요. 이 에너지 활성체는 지금 얻게 되는 아이템들 대부분이 어려움에서 나와요. 자, 킹스턴 어려움, 무너진 극장, 벌거스 전략 초소, 그죠? 전략 초소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다 어려움이죠. 일반은 하나밖에 없는데 엔조로만 암호 보관하면서 얻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려움이에요. 정밀은 일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정밀을 잘못 노리면 정말 피곤합니다. 실패하면 암호와 키가 사라져요. 어쨌든 엄청 안 나옵니다. 그나마 좀 좋은 게 베스퍼스 어려움 이제 전선 거점 어려움 무너진 고가. 그래서 베스퍼스의 미션들을 쭉 돌다 보면 얘를 금방 모아요. 이 사람들이 초반에는 어쨌든 일반에서 얻을 수 있는 데가 암호화 보관함밖에 없어서 그렇지 뒤로 가면은 사실 이 아이템들을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모읍니다. 그냥 베스퍼스 미션을 5개를 계속 돌면 돼요.
그러니까 총 스테이지 하나에 다섯 개를 돌든가 아니면 전체를 계속 돌면 됩니다. 하나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던전 같은 거안 깨도 돼요. 그냥 일반 스테이지, 그 어려움 스테이지로 돌면 돼요. 문제는 어려움이죠. 여러분이 100레벨을, 95레벨 이상이 되어야 이 어려움 스테이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움부터는 아이템을 써서 아이템을 이제 사지 않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하기오스에 이제 여기 이제 오래된 불가사의 일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죠? 어려움 어려움 요게 더 확률이 높아요. 더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 이후부터 나오는 어떤 그 요새 인문학 이런 걸 통해서 모은 데이터 그다음에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일반 그레이브 워커에서는 7% 확률로밖에 안 나와요. 스피닝 부티나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엑스큐션을 반복해 가지고 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비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요격전을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어갔을 때자 여기 보면 요런 거 보이시죠? 레이버 워커는 뭘 주는 게 없습니다. 스피닝 부티. 자 여기 보면 여기 3% 확률로 에너지 활성체 연구 도면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 정도는 저는 뭐총몇 방이면은 그냥 사망할걸요? 아이템은 별 필요 없고 아이템은 어차피 뽀개는 건데 어려움 아이템으로 뽀개는 게 아이템 재료도 더 많이 나와요. 레벨이 높은 거. 자, 그래서 쟤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재조정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녕. 자, 나왔어요. 좋은 반가운 친구예요. 자, 죽어. 자, 죽었죠? 자, 그러면 재구축 장치에 가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3% 확률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반복 플레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저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저 아이템은 무조건 거신을 잡는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 아이템들을 얻는 게 침투 임무입니다. 침투 임무. 그러니까 침투 임무를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거신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침투 임무는 일반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영묘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끝에 보이시죠? 요거. 비정형 물질 패턴 016. 저 옛날에 016 썼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3%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어려움으로 좀 보자고요. 그럼 어려움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나오는 물질이 아예 바뀝니다. 보이시죠? 여기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던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침투해서 요런 아이템들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던전을 계속 클리어를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아닌 방법도 있습니다. 확률이 낮지만요. 자, 여기 보이드 말고 여기도 양자 결정. 이런 미션들 중에서도 획득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킹스턴이 아닌가? 아마 좀 백야나 이런 데 가야지. 아이고. 자. 여기서도 나오긴 하거든요. 비정형 패턴 물질이. 그러니까 침략 초소, 전략 초소, 뭐 이런 데들도 발라야 됩니다. 지금은 어려움이라서 그렇고요. 요거를 이제 일반으로 바꾼 다음에 보시면 비정형 패턴 물질,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모아서 요런 것들을 클리어하면서 얻게 되는 그걸로 이제 나와서 해금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던전을 도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일반 던전 뭐 그냥 조금 뭐 난이도 있는 던전 뭐 이런 거 영묘 이런 거 말고 뭐
와, 아모라 하나 돌아볼까요? 이왕이면 프레이나 연구 재료가 나오는. 아, 공개로, 아이고, 공개로 할 필요 없죠. 이건 그냥 혼자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80레벨을 찍으면 그다음부터 그 일반 던전도 혼자 그냥 클리어 하실 수 있고, 물론 혼자가 귀찮으면 그냥 같이 하면 되는데, 그냥 좀 진행 속도 좀 빠른 형태로 진행하시면 버니 같은 걸로는 그래도 한 5분대로 깨는 경우도 있거든요. 3분 5분대로 깰수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진행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아이템들. 어차피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비정형 물질을 얻는 것보다 그 아이템 스킬 관련된 모듈 이런 거 노가다 용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재료도 있으니까요. 그냥 무시하고 쭉쭉. 초반에 이제 100레벨의 무기를 얻게 된 이후부터는 사실 뭐 이런 단계는 너무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게 거의 없죠. 오히려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먹게 되는 이슈가 있고, 그게 나중엔 또다 분리해서 재료를 쓰긴 하는데, 그것도 좀 귀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반복 플레이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사실 좀 관건이에요. 이제 그 부분이 숙제인데, 뚜루루. 이런 식으로 쭉쭉, 쭉쭉. 쭉쭉,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별 문제는 없어요. 그, 스테이지마다 이제 조금씩 패턴이 있는데, 그냥 쭉 달리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80레벨 이상의 무기를 가진 분들은 미션 대부분이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지금 아이템을 얻을 필요는 없죠.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어차피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면 거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요겁니다. 보이시죠? 무력화. 특수작전이라고 불리는 거. 처음에는 킹스턴의 방어, 그 자원방어를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저는 불모지? 그 다음에 아그나 사막은 보단 베스퍼스 요세 개를 초반에 하시면 레벨이 굉장히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무기 숙련도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무기 숙련도도 사실 무기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올리기 때문에 요걸로 플레이를 하시면서 점수를 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나게 거신을 잡고 아이템을 모으고 재료를 모아서 뭔가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작이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사실 얘까지가 문제인데, 얘를 잡는 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얘까지 잡으면 대부분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제작으로 갑니다. 참고로 그 챕터 전체를 다 클리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아이템 있죠? 수용량 올려주고, 그 에너지 활성체. 에너지 활성체하고, 그 다음에 모듈 소켓 타입. 결정화 촉매, 요두 개가 다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의 캐릭터는 무조건 최고 레벨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최고 수준까지. 자, 전 쓸데없는 연구부터 일단 좀 치우고. 자, 넘길게요. 요거, 후딱닥, 후다닥. 이상치 한계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무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금 천둥우리는 무조건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지금 얻게 되는 것도 거의 그렉의 그 뒤바뀐 문명이나 복원된 유물을 되게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근데 물론 천벌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이 도면이 사실은 스원프 워커 요격전에서 비정형 물질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반복 플레이로 해서 얻는 녀석인데, 요거를 놓치고 한번 지나가면 잘안 모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야데트라의 헌신. 이거는 사실은 이 총은 기본적으로는 고유 능력,
헌신의 증표. 요게 좋아요. 아군의 실드 회복. 이제 그러니까 이건 유진이나 이런 캐릭터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요런 거 하나 가져야 되죠. 요걸 그냥 얻게 돼요. 그다음에 알비온 기관 총하고 요런 것들은 거의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총기들을 하나 꼭 이제 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게임 플레이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를 들고 여기로 와서 무기 레벨 전승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100레벨 무기인데, 원래대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아이템들을 선택하고, 그 동일한 수준의 이제 어떤 기관이 총알을 쓰는 총들, 그러니까 일반탄을 쓰는 총 모든 넣어서 여기서 이제 해서 100레벨까지 그냥 한 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요때 들어가는 이제 재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요 재화가 들어가는데, 그 궁극 무기는 아까 그 노란색 보셨죠? 위상체한기보다 한 단계 높은 위상체한기가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레벨을 올려서 계속 자기가 쓰는 무기에 대한 숙련도를 올리는 겁니다. 무기의 숙련도를 올리는 거는 레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40이고, 그죠? 20이고, 21이죠. 이 숙련도도 레벨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계승자 레벨만 있는데, 여기서 무기 숙련도를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배틀패스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걸 이따가 써야겠군요. 그리고 내가 안 받아놓은 보상들이 있네요. 오, 지금 레벨이 올라갔구나, 그 사이에. 그래서 요런 걸 통해가지고 또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배틀패스, 근데 배틀패스 구매는 추천하지 않아요. 안 사셔도 됩니다. 이 게임 무과금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무기 재조정입니다. 사실 이제 핵심적인 측면은 여기에요. 지금 보면은 총기 공격력, 전기 속성 공격력이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지금 재조정 재료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누르면은 들어가는 양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요걸 누르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다른 아이템을 하나 바꿔볼게요. 여기는 지금 제가 좀 쓸만하게 잡아놔서, 여기도 치명타 배율 반동, 이렇게 독 속성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정이 나쁘진 않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걸 다 노란색으로 때려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재조정을 한다면 요걸 끄고 이런 식으로 싹 해서 쓰면은 딱 요렇게 나쁘지 않게 들어왔네요. 요런 식으로 고쳐갖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서 총 3개까지의 고정 옵션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건 이런 총기들도 가능합니다. 저격총은 꼭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죠. 여긴 들어가는 게좀 틀리죠. 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속성에 맞춰가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총기가 있으면 고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거는 궁극무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무기는 아닙니다. 동일한 궁극무기가 하나라도 있을 땐 요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 지금 과충전, 고유 능력 단계, 적을 처치 시 일정 확률로 해당 적에게 전기 파장을 내뿜으면 주변 적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요거를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최대 4단계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총 5개의 총기가 필요한 겁니다. 4개의 총기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서 이 총기들의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총기들도 기본적으로는 모두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총기들도 이걸 다 소위 말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최대 수용량.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 수용량 증가가 4개가 필요해요. 궁극무기 3개, 그 다음에 계승자. 계승자는 사실은 최대 수용량 증가 이렇게 해갖고 다한 번씩만 쓸수 있기 때문에 총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총기와 그런 거는. 그럼 거기까지 맞춰갖고 올린다는 조건으로 치면 총 이제 4개가 더 필요한 거죠. 이 에너지 활성체가. 이렇게 76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숙련도에 따라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풀셋으로 하나의 캐릭터를 마치는데, 얼티밋에서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죠. 더 넘죠. 30만 원 정도를 잡는 게 맞을 거예요. 20, 3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캐릭터를 100레벨까지 빨리 만들고, 무기를 100레벨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는 반응로나 이런 걸로 해서 무기의 어떤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프레이나로 완전 맞춰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킬 치명타 확률이 32%죠. 그다음에 암흑 군단 공격 시 추가 스킬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강화가 됩니다. 두 번. 두번 이상은 힘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재밌는 건데 이 외장 부품들은 이 조합에 따라서 스킬 위력, 무기 공격은 세트 아이템이 있어요. 고개사.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늪 정찰대라고 해서 독속성 스킬 위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조금 지금 요거를 쓴다고 해서 제가 요거를 좀 희생해놨는데 여긴 방어력 25%도 있고 전기 속성 저항. 그래서 그 보조 전원 중에서 무덤 선봉대 보조 전원 같은 경우는 얼티밋 버니한테 끼워주면 거의 깡패 같은 플레이가 나와요.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 프레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속성 스킬 위력 이늪 정찰대 요거를 끼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맞춰가지고 다른 걸 세트로 넣거나 아니면 이걸 풀셋으로 4개를 넣어버리는 지속 시간이 6.6% 증가하잖아요. 총기 속성 상태 발동 효과. 그래서 독 속성의 총기도 있는데 그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얘도 어마무시하게 치사해집니다. 굉장히. 자, 그렇게까지가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상급자로 가야죠. 그러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내가 그래. 95레벨, 100레벨 무기를 이제 갖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아이템을 어떤 걸 만들 거지에 대한 반복 플레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총기에 대한 모듈들. 전부 다 이걸 세팅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계승자 세팅입니다. 그 계승자 세팅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최대 체력. 그 다음에 요 충격 펀치는 첫 번째 설명드렸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다원 항체. 그 다음에 방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방어, 창가방패 요런 아이템들로 해가지고 방어, 체력, 저항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겁니다. 무조건. 다른 거볼거 없이요. 무조건. 자, 요세 개를 최대 수준까지 찍어놓고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나머지는 사실 부수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빼도 돼요. 어차피 더 올려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스킬 자체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스킬한테 어느 정도 양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킬 보면은 이제 위력 극대화나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스킬 공격 적중 시 대상에게 자신의 체력의 30.7%만큼 추가 피해. 그러니까 요게 엄청나게 그 프레이나한테 중요해요. 기술 교본이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걸 좀 플레이하면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녹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한 이후에 실험실 가능하면 한 번씩은 꼭 쓰셔야 돼요. 그 미션에 가서 하면은 어려움부터는 제가 어려움 영상도 꾸준히 올려놓고 있는데 어려움부터는 여러분 그냥 죽습니다. 정말 한두 명이 삽질하면 너무 피곤해져요. 제가 진짜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왜이 영상을 만들고 있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실의 설정 과정 같은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대충 암흑의 군단이나 뭘 하나 찍고 여기를 무조건 100레벨로 꾸구구구 올립니다. 자, 그다음에 벌거스 수량을 최대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끄기가 있고 벌거스 무적이 있고 켜기가 있잖아요. 불러내기랍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짜잔 친구들이 나타나요. 그 머리에 열쇠가 붙어 있으면 무적이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를 볼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합하지 마시고 자 반응로부터 다 보세요. 자 반응로 보면은 그 아래쪽으로 이제 스킬 위력하고 보조 위력 아래쪽에 보시면 최적화 조건에 나제스트라의 헌신 사용시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달성하면은 스킬 위력 160%. 미달성하면은 그러니까 나제스트라의 헌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킬 위력이 100% 올라간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무기를 바꿔서 이제 반응로를 다시 보자고요. 자, 스킬 위력이 100%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무기를 어떤 걸 쓰는 것에 따라서 위력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4100, 그죠? 13000, 계속 이게 그 모듈을 조합해놔서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옮아요. 계속 보니까 한눈 맞췄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끝에 눈까지 다 아프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바꾸고 나서, 자, 다시. 자, 이제 6000으로 빡 오르죠. 보이시죠? 성능 차이가. 자, 그러면은 이런 수준이면은
요렇게 해서 퍼트리면은 여기 데미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쭉쭉, 쭉쭉. 그래서 스킬 부분에 나머지 부분들을 주고, 그 부분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한 반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노력에 따라서 이 결과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쓸만한 게 있지만 어차피 이거는 스킬 위력이 140대예요. 물론 이걸 끼고, 소위 말하면 그 아이템들 무기를 요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희귀를 선택하고 쓰신다면은 아까처럼 이런 궁극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궁극 무기를 주로 쓰시는 분이라면 요런 식으로 차이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세요. 데미지 나오는 거 보세요. 요그 자리에서 그냥 쭉 갈기는데 6만대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22만 2천, 그냥 있는데도 2만 2천. 이거 잘 터지면은 그 약점하고 이런 것까지 맞으면 제가 최대 많이 했을 때는 30 몇만까지 터지더라고요. 이 총알 한 방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계속 주는 식으로 플레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녹이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리나 이런 것도 이런 데서 한번 보시고 내 스킬이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짧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런 걸로 이 거리 측정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퍼졌을 때 아까 이제 첫 번째 스킬하고 첫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탁 맞추면 보세요. 어디까지 퍼지는지. 이렇게 퍼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스킬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 이렇게 탁 놓고 나면은 이제 전체가 다 데미지를 받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범위도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것도 다 보시면서 조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안 하고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승자 모듈 부분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아, 야, 80까지 꽉 발랐는데, 야, 이거는 여기서 더 올리고 싶다. 야, 범위 극대화나, 위력 극대화, 뭐 이거 하나 좀 달리면 안 되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좀 쉬운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단계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꼭 합쳤을 때 뭔가 역버프가 걸리는 것들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이런 걸다 빼주고, 오히려 좀 시원시원하고 쏠쏠한 걸로 가도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일부러 실드를 뺐는데, 사실 지금 요 수치를 지금 바꾸면서 저는 일부러 여긴 실드를 뺐어요. 실드는 실드 대신 체력으로 그냥 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항체 같은 걸 올리겠다. 아니면은 뭐 지금 범위 내에서 이제 동일하게 보면은 독성 항체 말고 여기 보면 독성 전문가가 따로 있죠. 근데 아마 여기에 이제 요게 있어갖고 아마 안될 겁니다.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표시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못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스킬 위력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만약에 기술 집중 치명타 배율, 기술 스킬 치명타 아마 이런 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차원 전문가 참고로 그냥 요 아무거나 야 28%는 오른데 이렇게 해서 끼지 마시고요. 스킬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 지금 보면은 독성 트라우마에서 4레벨 되어 있고, 위에 독성 위에 옆에 공학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네, 공학 스킬입니다. 이건 차원 스킬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플레이너의 모든 스킬은 다 공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차원 전문가가 아니라 공학 전문가를 넣어야 되죠. 근데 이제 수용량이 부족하니까 얘를 빼고 공학 전문가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어떻게 하긴요. 저장하고 뒤로 빠져나와서 자, 그냥 맵으로 가는데, 이게 단축키로 G로 가서 알비온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꼭 가운데로 날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시고 급할 때는 그쪽으로 날아가시면 돼요. 자, 로딩. 아우, 벨비. 벨비 구하고 싶은데,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인가 막 쫄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프레이나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프레이나 좋습니다. 글레이처럼 막 무한 폭격 뭐 이런 건 아니어도 프레이나가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모듈로 쭈루루룩 뛰어갑니다.
여기를 진짜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럼 대화하게 하고 모듈 강화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공학 전문가를요. 하나, 둘, 셋. 끝까지 다 올리는 거죠. 초반에는 5레벨까지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금방금방 찹니다. 자, 그럼 모델 이렇게 공학 전문가로 해서 지금 공학 스킬 데미지가 쭉 올라갔죠. 프레이나는 사실 그 근접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효과가 많이 없어요. 저는 C는 거의 안 쓰는데 만약에 몰려오는 적들이 많을 때는 좀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이제 막갈 때는 좀 괜찮아요. 아까처럼 다시 실험실을 또 들어와서 변경된 수치의 어떤 성능의 확인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번에 진리의 거다라고 해서 100레벨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100레벨 이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스페이스바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켜야죠. 자, 불러내고. 반가워, 친구들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써보는 거죠. 데미지 보이세요? 지금 올라가는 데미지 보이세요? 만 대가 넘었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보자고요. 9,000대. 9,000대죠? 자, 그럼 초필살기. 데미지. 3만, 4만. 30만이에요? 30만 떠요, 30만.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올린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다른 애들도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확인하지 마시고. 자, 그럼 얘네들은 뭐가 틀리지? 자, 얘네들 지금 데미지. 13,000대. 얘네들도 뭐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총기 같은 걸로도 데미지를 조금씩 보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얘네가 저한테 근접 공격을 하지 않는 한 받는 게 없습니다. 비회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56,000에다가 14,000, 22,000. 던질 때마다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 좋네요. 그죠? 자, 너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아까보다 훨씬 세졌어요. 총알이나 이런 거 부족하면 물품 부충. 요렇게 하면은 초기화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써보는 거죠. 아, 데미지. 자, 96만까지 떴어요. 그죠? 약점, 카운터, 뭐 이런 것까지 합쳐갖고요. 요런 식으로 데미지로 확인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엑스큐셔너죠. 여러분들이 그 100레벨 이후에 최종적으로 노려야 되는 가장 어려운 놈이 행드맨이 아니고요. 얘입니다. 얘를 넘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이거를 지금의 이제 소위 말하면은 랭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얘들이 벌써 몇번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막 100레벨 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골치 아파요. 지금 프레이나의 그 사례라고 그 레픽이에요. 그리고 33. 우선 여기를 깨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도 좀 바뀌었잖아요. 아까처럼 스킬을 올리고 그다음에 얘랑 끝장을 볼 방법을 찾는 거죠. 빠세이 하고 첫 번째 총알이 맞기 전에 체력이 나오기 전에 쓰지 마세요. 했죠? 그다음에 이제 달겨줘야죠. 데미지 49,000. 자, 이렇게 해서 데미지 주고 총기로 바꿔서. 왜냐면 지금 이 총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해서 스킬 데미지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부위들 공격을 하고 최대한 주변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이런 조준사격을 하지 마세요. 주변에 무슨 일이 터지는지 안 보이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자, 데미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좀 스킬 차면 또 뿌려야죠. 계속 괴롭히세요. 자, 저런 거 나오면 무조건 폭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격총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번에 데미지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번 이제 시즌 프리시즌에서 무조건 얻게 되는 총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망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 도망갑니다. 자, 계속 뛰어요.
그리고 점, 아, 여기 조심. 여기서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 점프를 하고 훅으로 해서 빠져주세요. 그 다음에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피하는 겁니다. 최대한 멀어지세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돌아서 빠져나가세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제가 이제 저게 풀릴 때까지 어차피 등을 맞춰서 푸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 맞아요. 저 이상한 깃발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총알 같은 거 이때쯤에 많이 모으고, 만화도 모으고, 탄도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텝스텝 밟으면서, 이렇게 한 두세 번 하면은, 자, 요렇게 구르고, 이러면 이제 아마 풀릴 거예요. 이제 풀렸죠? 그러면 이제 또 괴롭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공격. 자, 어깨 죽지. 자, 어깨 죽지. 자, 필요 없죠. 계속. 이제 저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저를 못 맞출 겁니다. 사정거리 봐두라는 얘기는 요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주저앉죠? 자, 그럼 또, 엉덩이에다가 탁, 독을. 자, 데미지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익스큐션에 맞춰가지고 속성하고 이런 걸다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이걸 안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녀석 데미지를 못 줍니다. 자, 이렇게 또 독. 자, 이렇게 데미지 잘 나오죠? 쭉쭉쭉. 아, 이걸 총을 바꿔놓고 썼어야 되는데. 어깨 부숴라, 빨리. 야, 피하고 있잖니.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렇죠. 땡큐. 아, 이번 파티는 그래도 개념이 좀 있는 파티예요. 자, 또 데미지. 자, 그러면 요런 거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탄을 모아서 높은 데다가 어깨나 이런 데 높은 데다가 요런 식으로 데미지를 크게 줍니다. 아이고씨, 아파라. 데미지를 제가 제일 현재까지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집중한다는 얘기는. 약점이 그 보호막이나 이런 데가 파손된 데가 데미지를 훨씬 많이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갑옷을 먼저 깨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깨놓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쏴도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아이고 씨. 씨, 나한테 왜 그래? 어? 그지 같은 놈아. 나한테 왜 그래? 나 지금 5분 때저 정도 하고, 뭐, 못 맞추지롱.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아군이, 아, 이거. 자, 씨, 저걸. 여길 깨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탄 부족. 자, 나이스. 아씨, 좀 깨져라. 이거 한 번은 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간이 안, 어이씨. 그래서 전기 저항을 이빠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 이거 저걸 못 깨네. 죽어. 아, 깨져라, 좀. 아, 진짜. 됐어요. 나이스, 우리 편. 아, 잘해요. 우리 편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만나본 10번의 그룹 중엔 제일 덜 바람이에요. 됐죠? 자, 이제 모으고. 그럼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체력을 안 채우는 방법. 어떻게든 계속 괴롭히면서 어깨 약점이나 이런 데들을 노려서 계속 아프게 만듭니다. 계속 끊임없이 공격해야 돼요. 총알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아, 이게 문제예요. 자, 피해야죠. 나한테만 왜 이래? 미쳤나봐요, 저는. 자. 뭐 어쩔 건데, 니가.
아유, 데미지 좋네. 자, 피했죠? 자, 나한테는 막 엄청나게. 자, 됐고. 자, 이제 또. 아, 이거 무릎을 안 깼네. 야, 무릎을 안 깨니까 데미지가 안 나오지. 아랫부분에 맞는 데미지들이 사실 크게 올라가진 않는 거죠. 맞았어. 지금 분위기로 따르면 못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웬만하면 막 정말 한 명은 무조건 딜러가 돼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데미지를 줘야 돼요. 이 전기는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얘 전기 저항이 엄청 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프레이나나 이런 어느 정도 저항을 좀 낮춘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안 그러면은 정말 화딱지가 날 겁니다. 오이씨, 오염 칼에 맞아가지고 요 앞에 떨어졌어요. 자, 이제 망했죠.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러면 총알을 그 사이에 모으고 장전 같은 거 좀 하고. 자, 올라가죠. 그러면 총 바꾸고요. 가벼운 걸로 바꾸고 싶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떨어지자마자 로프로 빠져주시고. 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자, 이제는 지금은 멀어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약점 부위로 공격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아, 진짜. 너무하는 건 너무해요. 한 명이 어그를 끌면은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등을 보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풀렸어요. 자, 이제 맞든 말든 일단은 무조건 딜타임입니다. 딜타임. 이씨, 죽을라고. 땡큐. 자, 1분이니까 이거 사실상 실패예요. 그니까 이래서 제가 전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번이나 이런 걸로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정말, 고생하고 아무 데미지도 못 주고. 벌써 떨어뜨려야 돼요. 쟤네들 때문에 자꾸 회복합니다. 됐죠?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거의 뭐 실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시간에 이 정도의 데미지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프레이나가 한 3명인 모르겠네요. 최대한 지금은 뭐 다 써야 돼요. 아끼지 말고 그냥 맞는 거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근접이든 뭐든 비벼야 됩니다. 프레이너가 둘이어서. 아, 자, 자, 3초 씨.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왜 세팅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맞춰서 와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10분 소위 말하면 개고생해서 아무것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또 뭐 저번처럼 또 이제 조금 감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려움부터는 여러분 세팅을 안 하고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그냥 민폐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 이 멤버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챙겼던 건 세팅이 안 돼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거죠.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정말 실드를 못 깎습니다. 아예 세팅을 안 하고 들어오는데 실드를 깎을 수가 있나요? 100레벨을 맞춰놓고 올라온다고 해도 절대 어려운 난이도의 엑시쿠셔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여기서 에이씨 뭐야 게임 졸라 어렵네 그냥 그지 같은 게임 그래 뭐 그럴 줄 알았다 씨 그냥 과금 씹는 것만 바보지 아니 난안해 당연히 여기가 가장 큰 허들이 되니까 다 나가죠 근데 이걸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크나큰 좌절을 계속 줍니다 저는 참고로 이거 저열번 넘게 했어요 열번 넘게 했는데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자 그나마 글레이고요 글레이 둘인가? 아, 그나마 글레이 둘이에요. 이거 믿어볼 만한 파티입니다. 요 파티는, 나름, 폭딜은 가능하니까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걸로 막판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순번처럼 쫓아가시는 것들 하셔야 됩니다. 어이씨. 그 세팅하고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요렇게 아예, 어떻게 세팅을 딱 맞춰갖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티밋 번이나 번이로는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총기에, 그, 다른 데미지가 이제, 있어요. 총기도 꼭, 그 계승자의 어떤 속성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총기 자체가 독속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차라리, 내가 버니밖에 없으면은, 총기 세팅이라도, 속성 세팅이라도, 아까 알려드렸죠? 재조정하는 방법. 자, 요거는 무조건, 빡셉니다. 살짝 피해주시고. 그, 재조정하는 거, 얘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그래? 기동 뒤로 숨으면 대부분 별 문제 안 생깁니다. 스킬 사정거리 꼭, 파악해 두시고요. 아이고, 비 내갔다. 이러면 억울한 거죠. 어? 지가 걸어가는데, 저기로? 어이씨. 짜증나는 녀석이에요. 지옥을 느끼게 해줘야겠어. 아이씨. 2분의 실드 저 정도면은 아마 힘들 것 같은데? 데미지가 그죠? 생각보다 안 나오죠? 지금 이딜 주는 친구 자 이제부터는 뒤로 가야 되고요 자이 요게 시간을 은근 잡아먹는다 이거죠? 자 빠져주시고 아나 챙기시고 자 보지 말고 그렇지 등등등등등등등등 등짝을 보자 등짝 글레이죠 글레이는 누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스킬을 쓰고 있을 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뭘 바르고 와도 힘들어요 자자자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비벼야죠 제가 볼 때는 엔조는 여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레이로 들어오시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셔야 돼요. 독속성으로 그나마 독속성으로 데미지를 좀줄수 있어요. 아 글레이가 아니라 프레이나로. 글레이는 세팅을 진짜 잘 잡고 와야 되는데 글레이 무한 폭딜 세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안 잡혀요. 아이템들이 많이 안 나와요. 세팅 그리고 능력치 상승 때문에 자, 씨, 어깨빵 하나 하자. 그렇지. 저 씨, 나를 눌러봤어. 자, 이러면 망한 거죠. 보세요. 지금 6분 때 지금 실드도 못간 거예요. 자, 이제 글레이가 조금, 폭딜을 좀 쓰는데. 자, 사실은 이때 썼어야죠. 이때 썼어야죠. 자, 이. 아휴. 저는 어떻게든 제가 막 비벼도 버티잖아요. 야, 참 어이가 없네, 이거. 야, 적당히 안 할까? 얘 나한테 왜 이래? 야, 뭐 하냐? 이거 미끼를 끌고 있으면 좀. 선생님도 좀. 어깨라도 좀.
일로 왜? 어깨를 깨셔야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 파괴 같은 거 꼭 하셔야 돼요. 예. 그 귀찮다고 안 하시면 데미지가 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그 엄청 끌고 있는 애가 하나 있으면은, 아 이거 글레이가 둘인데 언제 폭주 한번 터질라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지금 5분대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글레이 중에 한 명이 영 밥값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반탄 중에서 이런 기관단총이나 이런 총들은 거리가 멀어지면 데미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근접해 주시고. 자 이제 폭주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얘네들부터 죽이고 피해주고 어그 최대한 끌고 마나 모으고. 어떻게든 맞았다. 야씨, 떨어진 데는 곧바로 그 길은 절대 안 떨어져요. 야씨, 이러면 못 깨는 거죠. 3분 때 자 풀렸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지금 이게 정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것도 저는 망했다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필드에서 글레이보다 데미지가 프레이너가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글레이 둘이나 있는데 딜을 못 줍니다. 아까보다 덜 나오죠. 프레이너 둘이 있었잖아요 아까는. 그냥 이 둘 다 그 미완인 거죠. 아쉽게도. 그리고 아 글레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데미지를 못 주는 팟은 처음이네요. 안타깝네. 이건 못 깼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한숨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뉴 억울하면은 팀 짜서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도 좀 깨보고 싶어도 제가 뭐 저는 계속 지금 계속 실패해요. 이게 자기들이 이게 네 명이 섞여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본인의 데미지를 상대방들 지금 현재 이제 소위 말하면은 누가 데미지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데미지를 제일 잘 뽑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시스템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건 너무 안 맞아요. 아무리 봐도 저 이상한 날개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이제 이걸 뭐 끝난 거죠. 아까보다 훨씬 못 뽑았죠. 그죠? 글레이가 둘이나 있는데 필드에서 해보시면은 보스 녹는데 기본은 글레이예요. 근데 글레이가 세팅이 안 되면은 그냥 정말 잘 죽기만 하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레이가 좋네 뭐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승자를 꼽으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이상하네 얘는. 제가 그래서 초반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글레이는 어렵다고요. 글레이는 초보들이 선택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스킬 데미지까지 올려갖고 오면 뭐합니까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째 반복이지? 열 몇 번째 반복이에요. 아까보다 데미지도 덜 뽑히고 주지도 못하고 글레이 있는데
폭딜은 쓰지도 못하고 폭딜 딱 한 번씩만 잠깐 쓰고 그거 시간 늘려야 되거든요. 세팅값을 잡아가지고. 근데 아예 그러지도 못하니 데미지는 안 나오고 그죠? 26초인데 뭐 이런 못 잡은 거죠? 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지? 약간 이거는 넥슨의 실수라고 또 봐야 돼요. 이 어려움부터 뭐 이렇게 아까는 아슬하기라도 했는데 이거는 뭐 이건 그냥 망이죠. 글레이 브레이 이런 아시겠습니까? 세팅의 중요성이요. 아유. 기본적으로 최소원에 들어가면 그 적에 대한 거신에 대한 어떤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익스큐셔너가 어차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 일반으로 가면 저도 뭐 저건 재면 1초 컷이죠. 근데 그런 세팅을 노력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안 하시고 들어오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데미지로 비벼가지고 그냥 이런 100레벨짜리 무기 들고 간다고 해갖고 애가 데미지를 입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설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전기 속성이죠. 약정 파열 공격이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글레이가 초반은 좋아요. 파열. 그 다음에 매우 약함이죠. 속성 저항. 그러기 때문에 독 데미지를 대부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전기 속성 저항력 7000인데 계승전 모듈로 가서 보면은 이 속성 저항력이나 이런 거 있잖아. 7000은 아니어도 이거는 6000인데 이 7000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이게 이거 수치를 아예 다 빼고 올 전기로 싹 바르면 됩니다. 아예 그렇게 세팅을 잡아놓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필드용이고 던전용이고 저기만 그냥 아예 그 용으로 아예 해서 전격 항체 이걸 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원 항체 빼고 전격 항체 쭉 올려가지고 가면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 없고 뭐 이렇게 공격력 데미지 주기 위한 어떤 시도 같은 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가시면 그래놓고 저걸 남 탓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 탓하게 되죠. 그리고 허접하네 이러죠. 다 손해보는 겁니다. 모두가. 못 깨는데 뭐 어떻게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세팅을 좀 하시고 들어가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다시 하면 기본적으로는 100레벨 그 무기를 얻는 스테이지 전체를 클리어하면 에너지 충전체하고 그 무기의 어떤 모듈 어떤 그런 용량이나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다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켓에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듈을 갑니다. 처음에는 체력하고 그 다음에 방어력 그 다음 모든 속성 저항을 최고 수준까지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전에는 앞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그 보조 공격을 최대 소용량 증가를 위해서 무조건 다 20이 필요해요. 카이퍼 조각이 20만 돈은 200만이 필요하고요. 돈은 금방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을 잡아서 80을 꽉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런 걸 세팅을 끝내놓고 아까 같은데 들어가시면은 저는 그래도 거의 저는 한 번도 안 죽잖아요. 어쨌든 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기가 막히게 도망다니긴 있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잡고 그 세팅 값은 실험실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레벨 재조정하고 이런 거 꼭 하시고요. 반응로 강화도 꼭 하셔야 돼요. 반응로 강화는 무조건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필요 아이템은 정밀 이용 가속기예요. 가속기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연구해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던전 같은 거를 꾸준히 도시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제 강화 재료 특히 이제 에너지 활성체나 결정화 촉매 요 관련돼 있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임무가 그냥 단순 임무로도 얻을 수 있어요. 하기오스 일반 어려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그냥 돌면서 계속 조금씩 얻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필드에 그냥 일반적인 전선 거점 임무들 그런 것만 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걸 만드는데
최적화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계속 끊임없이 때려 넣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세팅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좀 최고 수준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요격전 관련해서 만드는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항상 답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로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